네, 자동차 관련 주들 주목하고 계신데요. 오늘 뭐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좀 받기도 했었던 부분이 바로 자동차 주인데요. 근데 이제 완성차 업계들이 전반적으로 호전이 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 신차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작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신형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워낙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뭐 기아차 EV6라든지 이렇게 전기차 모델들이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점차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반도체 부족 현상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나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반도체 대란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세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부품에 대한 수급 개선에 따른 기대감 역시나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들이 다 같이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전기차 부품주 뭐 완성차 업계라든지 또 자동차 부분도 다양하게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견조하게 시장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이제 호조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의 경우가 그냥 일반 어떻게 뭐 운송 수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네.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그럼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세를 좀 보여지고 좋네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좀 관련주들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현대모비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계속 좀 주가가 하락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렇게 관련주의 만도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도도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을 인해서 좀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바로 이평선만 조금 돌파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6만 원대까지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도의 경우도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렇게 종목은 이제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도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인데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서서히 중장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동차 관련주들은 낙폭 과대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자동차주의 경우는 이 보복 소비 관련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소비 심리가 그렇죠.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도 신차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소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주가에도 선 반영이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반등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테마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뭐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신차도 마음에 드는 거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BYD를 말씀을 BYD.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을 켜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유압기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별도 이렇게 회사로 또 분할을 한 회사이고요. 이 자회사로는 DY 오토 이노베이터와 그리고 DY 오토, DY 파워를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와 이노베이터의 경우는 이제 A프로 골프카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골프카 시장의 역대 최대 규모로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주력 자회사 중 하나가 바로 DY 파워입니다. DY 파워는 건설 장비에 대한 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이 또한 성장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또 다른 자회사 DY 오토의 경우는 바로 이제 자동차에 필수로 들어가고 있는 모터라든지 이런 좀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 인도, 멕시코에도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이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BY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시장에 지금
영향을 위해서 한 차례 바닥을 찍고 나서 완만하게 U자형 반등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21선을 좀 안전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120선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BY의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 예상되면서 제가 오늘장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5,700원에서 5,75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절가의 경우는 5,400원, 목표가 6,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어디에 계신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